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총 5가지 문헌에 6개 기록이 나와 있고요. 산림경제, 박해통고, 조선무상신식요리제법, 임원신육지 두 군데 있고, 농정회요 등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.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. 강귤차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일반적으로 차를 다리는 방식으로 귤, 홍, 세전, 생강 다섯 조각, 작설자 한 점을 같이 넣고 다리에 꿀을 타서 마신다. 음식의 체증과 담증을 개선하는 데 좋으나 장기간 복용해서는 안 된다.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귤, 홍, 세전, 생강 다섯 조각, 작설자 한 점을 같이 넣고 다린다. 2. 통상의 차 끓이는 법과 같이 하고 꿀을 타서 희석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박해통구 저자 미상이고요. 18세기 이후 귤피차 만드는 법, 건귤차법 되어 있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홍귤피 세전, 생강 다섯 조각, 작설 한 잔을 함께 끓여 꿀과 함께 타서 마신다. 이 차를 마시면 격담을 풀어주고 기를 내리는데 효과가 있다. 건귤차를 병에 넣어 중탕하여 마시면 그 맛이 더 좋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1. 홍귤피 세전, 생강 다섯 조각, 작설 한 잔을 함께 넣고 끓인 후 꿀을 넣어준다. 그리고 강귤차를 병에 넣고 81일이 지나면 맛이 더 좋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. 227페이지에 나와 있고 귤, 생강차, 귤, 강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귤홍, 귤피 안쪽에 흰 줄기를 없앤 것을 귤홍이라고 합니다. 이 귤홍을 세돈과 생강 다섯 쪽과 작설 한 돈을 한 대 다리에 걸러서 꿀을 타 마시면 식적이라는 건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아니하고 뭉쳐 생기는 병과 담체가 잘 내린다. 오랫동안 복용할 수는 없다. 또는 귤병, 귤 당절임과 민강, 생강 설탕조림을 잘게 썰어 각각 두 돈과 생강 한 돈을 잘게 썰어 함께 다려 마시면 폐와 호흡기 좋고 가래에 좋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 방법 1과 방법 2가 있는데요. 귤홍과 생강과 작설을 한 대 다린다. 걸러서 꿀을 타 마신다가 방법 1이고 방법 2는 귤병, 귤 당절임과 민강, 생강 설탕 조림을 잘게 썬다. 2. 생강과 함께 다려 마신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임원신육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. 강귤차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귤홍 세전, 생강 다섯 편, 작설 한 잔, 이 모두를 같이 다려 찌꺼기를 걸러내고 꿀을 섞어 마신다. 식적과 담체를 풀어주지만 오랫동안 복용하면 안 된다. 지금 뭐 산림경제에 되어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귤홍 세전, 생강 다섯 편, 작설 한 잔을 모두 넣고 다린다. 찌꺼기를 걸러내고 꿀을 넣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임원신육지에 있는 두 번째 기록입니다. 서유구 1835년경 강귤차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귤병을 잘게 썬 것 두 전, 민강 가늘게 썬 것 두 전,
생강과 자개성과 산전 이 모두를 같이 달여 찌꺼기를 걸러내고 마신다. 담을 치료하고 흉곽을 맑게 한다. 옹이잡지에 돼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귤병 두 전, 민강 두 전, 생강 한 전을 모두 가늘게 썰어 같이 넣고 달인다. 2. 찌꺼기를 걸러내고 마신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농정회유 최한기 1830년경이고요. 강귤차 만드는 방법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귤홍, 귤피 안쪽에 있는 흰 부분을 벗겨낸 껍질, 세전, 생강 다섯 조각, 작설, 작설차 한 덩을 함께 달이되 차를 달이는 방법 같이하여 꿀과 섞어 마신다. 음식에 채하여 생긴 채끼를 내리는데 좋지만 오랫도록 복용할 수는 없다. 되어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귤홍 세전, 생강 다섯 조각, 작설차 한 덩을 함께 넣고 달인다. 2. 꿀과 섞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